헬로? 오늘은 이마트 가가지고 밀키트 하나 사왔습니다. 매콤 우삼겹 순대 전골 13,800원인데 30% 세일해가지고 9,660원에 사왔습니다. 요게 지금 어머니 거 조금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퍼온 거예요. 냄새가 아주 좋아요.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. 짠! 밀키트 수준이 상당히 높네. 아우, 들깨가루 들어가 그냥 걸쭉합니다. 냄새부터 그냥 맛까지 그냥 전형적인 소주 안주예요. 컷. 우삼겹 순대전골 이런 걸 어디 팔지를 않잖아요. 신기해가지고 사봤는데 나쁘지 않네요. 맛있습니다. 이 국물 맛이 순댓국 맛은 아니에요. 순댓국 맛 같진 않고 라면 국물에다가 들깨가루 넣은 그런 느낌.
요거 또 세일하면은 또 집어올 것 같습니다. 가버려? 14,000원이다. 세일을 안 한다? 순댓국이나 무슨 곱창 전골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, 순대만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는 거죠. 근데 맛있어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술이 쭉쭉 들어가는. 이럴 때 저희 어머니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. 뭐 먹을만해, 맛은 있어. 근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. 만 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아주 그냥 지금 뭐 요즘에 없어요. 어디 가서 세일하면은 한번 사 보세요. 어머니도 냄새는 너무 좋다고 하셨거든요. 네, 배고프실 것 같으니까 같이 먹으러 가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. 으쓱하세요. 구독.